이동형이야 이동형이야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19의 위기 신속한 대응이 관건이지만 여야 논의는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미래통합당 때문에 추경심사를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정을 하소연하기 전에 국민의 어려운 형편을 먼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이었는데요. 180석에 가까운 여당의 속도를 미래통합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졸속 논의라는 지적까지 나왔지만 이미 충분하게 논의하고 준비한 결정이라는 해명이었는데요. 잠시 후 국회 예결위 소속 민주당 양기대 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종교시설에서의 작은 불씨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강력한 제한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종교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언급했습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이 계속되면 강력한 제한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의 이슈를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와 라임 자산운용 사태 관련 사상 첫 100% 배상 판결에 대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통합당의 차별금지법 제안을 환영합니다. 법안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차별금지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같은 당 소속인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미래통합당도 정의당 평가에 따르면 부족하지만 이 법안을 준비 중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나서라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현 시점에 차별금지법 입법 어떤 의미인지 또 집권 여당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장혜영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에는 지난번에 당하지 못한 냉면 이야기와 우리 음식 문화에 깃든 해장 이야기 함께 풀어봅니다. 7월 1일 수요일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3차 추경 예비심사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통합당은 불참한 가운데 상임위 단계에서는 약 3조 원가량이 증액됐고요.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예결위를 진행한 다음 3일 본회의에서 추경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선 심사 과정에 반발해 정의당 의원이 회의 도중 퇴장하는 일도 벌어지는 등 벼락치기 졸속 심사에 대한 우려가 없진 않습니다. 예결위에서 추경 내용 들여다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광명을의 양기대 예. 의원입니다. 선거 끝나고 처음 초대했으니까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시장 하시다가 이제 국회에 나오셨는데 이게 또 행정과 또 이건 또 의회니까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좀 다르긴 한데 예. 그러나 그 시장 광명시장 8년의 경험과 예. 노하우가 국정 살피고 또 의정 활동하는데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그 코로나 19 극복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데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컸는데요. 20대 국회가 워낙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통합당이 원구성 합의에 반발하면서 국회가 보이콧 중입니다. 상임위를 민주당이 다 가지고 간 상황에서 이런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책임감 또 부담감이 큰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좀 책임감 부담감이 집권 여당으로서 갖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또 국민들은 어찌됐든 그래도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뭔가 좀 정부가 또 예. 여당이 일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3차 추경은 예. 긴급 처방 형식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시기를 놓칠 경우에 자칫하다가 국민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나라가 또 나라 경제가 마요유기에 빠지면 그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예. 일단은 시작은 하지만 또 이렇게 이번에 6월 임시국회에서 3차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원 구성을 상임위원장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선출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보기에는 송구스러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뭐 대통령도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했고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19가 아주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서 돈을 빨리 풀어야 한다. 이게 정부와 여당 생각인데 야당은 미래통합당입니다. 그 일주일 정도 연기시켜주면 우리가 예결위 심사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주당은 한시가 급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벌써 그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거의 한 달 다 됐습니다. 예. 만약에 또 일주일 열흘 늦춰지면 이게 자칫하다가 8월 넘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양보를 해서 예. 합의안까지 만들었는데 이게 협상권과 결정권이 저 미래통합당이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추인을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원총회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또 이런 제안을 했지만 뭐 일주일 더 달라 했지만 그게 신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민의 삶이 절박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예정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하고 또 7월 임시국회가 곧바로 소집되니까 거기서 이제 여야가 더 발전적인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심사해서 3일 날 본회의 올리면 3일 만에 심사가 끝이 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언론에서는 이번 추경은 졸속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장 추경 졸속 심사 우려 이 헤드라인으로 동아일보, 한국경제, 우리 YTN 그리고 뭐 조선일보, 연합뉴스 전부 다 이렇게 역대 최대 3차 추경 나흘 심사 졸속으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미요 예. 내정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야가 원구성 협상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그 뭐 시간을 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3차 추경은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여당도 더불어민주당도 상임위원장을 다 선출해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여당 입장에서는 이미 정부가 이번 달 지난 6월 초에 그 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정책이 당 정책위와 정부가 그동안 당정협의도 하고 또 상임위별로 여당이지만 상임위별로 그동안 예비 그런 심사도 했었고 예. 여러 가지 노력과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뭐 말씀하신 대로 35조 원이라는 메모드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3, 4일간 다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예. 그러니까 이번 추경의 정신을 살리면서 그다음에 어제 그제 그래도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에서 그냥 같이 힘을 모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말이 3일이지 사실은 한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아,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차피 이 추경안이 제출 때부터 정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이 논의를 해서 공동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해왔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야당이 지금 뭐 11일까지 시간을 주면 뭐 이렇게 참여하겠다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예. 자칫하다가 그 시기나 그 나름대로 이 추경이 저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면 예. 누가 그걸 책임지겠습니까? 집권 여당이 국민한테 책임감 갖고 저는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야당이 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 정부 원안보다 보통 깎잖아요. 네, 예. 깎는데 이번에는 3조가 넘게 증액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오늘하고 내일 지금 예결위 소위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돼서 내일까지 하는데 여기서 많은 조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이동영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3조 원의 증액이라는 게 많은 항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긴급 경영 안정자금 용자 예산에 1조 원을 비롯해서 유통물류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2조 3천억이나 됐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생 등록금 반환 문제 예, 예. 그것이 이제 한 2,700억 정도 됐고 그래서 몇 개를 묶어서 이게 한 3조가량 됐는데 그것은 예결위에서 예결 소위에서 여러 가지 그 추경의 규모라든지 또 국민한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감안해서 잘 조정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꿈 얘기 나왔으니까 꿈에 대해서는 학교 학생 간의 일인데 이걸 정부가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또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예.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경제가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도 끊기고 학비를 조달할 그런 길도 많이 막혀 있고 예. 또 각 가정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도 그런 논의가 어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는데 정부는 일단은 직접 지원은 안 된다. 간접 지원을 통해서 대학의 간접 지원을 통해서 그러한 그 효과를 갖게 하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에서는 발상의 전환 또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추경 35조도 국민들의 삶을 더 진작시키고 또 경제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요구가 꼭 필요하다면 좀 과감히 대처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계속 가시가 급하다고 하셨으니까 네. 예정대로 오늘 내일 예결위 진행한 다음에 3일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지금 3일날 한 저녁 무렵에 예결위에서 이제 통과가 되면 금요일날 저녁 늦게라도 아마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네. 이번에는 상황상 예. 이런 이번 추경까지는 예.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다음에 공수처다 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나오죠.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상 야당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으니까 이게 여당이 아무리 많은 의석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또 다음 주에 이제 임시회가 또 소집이 되면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국회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예. 또 피튀기게 한번 예. 또 협상을 해봐야죠. 뭐 야당도 여러 가지 그 총선 이후에 무력감 또 자기 활로를 찾기 위해서 예.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예. 또 여당도 양보할 자세가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원구성 협상과 추경을 통해서 한번 서로 힘겨루기를 해보고 서로에 대한 속마음을 어느 정도 타진해봤으니까 예. 한번 7월 또 임시국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들을 공수처법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보이콧 상태인데 만일 국회로 다시 들어오면 원구성 협상을 혹시 다시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17개를 다 갖고 왔는데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뭐 7개 정도는 주는 걸로 다시 얘기할 수가 있나요? 정치는 변수가 있고 늘 상황에 따라서 예. 명분이 주어지면 뭐든지 이렇게 원활한 여야 관계를 위해서 뭐 꼭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뭐, 장관 출신들이 상임위원장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그, 다시 한번 협상을 하기 위한 어떤 노림수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어제 저희가 김기현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 김기현 의원도 여당에서 우리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그런 제안이 많이 오면 그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도 한 적은 없지만. 예.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극복하고 또 여야가 상생과 협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예. 뭐든지 여당은 그래도 양보하고 같이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쨌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네요. 뭐 길은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고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이번에 뭐 슈퍼 추경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추경에 집중되어 있는 건 아마 일자리 부분인 네. 것 같고요. 국민들한테 어떻게 일자리를 많이 줄 것인가.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잃은 분들에 대한 뭐 이런 안일 텐데 어쨌든 남은 기간 꼼꼼히 심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예. 그 미래통합당에서 알바 추경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희망 일자리하고 또 청년 디지털 일자리 합쳐서 한 55만 개 하는데 저는 지금은 절박합니다. 예. 우리 그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 마중물 같은 그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알바 추경이라고 하면은 그 절박한 그분들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가 정치적으로 아무리 의견이 달라고 해도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예. 청취자 의견 한번 여쭤보죠. 문자로 8610님께서 결국 국민의 세금이 늘어나고 국민의 빚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그 밤늦게까지 한 예결위에서도 우리 예결위원들 질문을 정부 상대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예. 부총리 경제부총리 상대로 했는데 국가 부채의 문제 이것을 앞으로 더 엄격하게 해라 그랬더니 그 경제부총리도 앞으로 그런 태스크포스 같은 걸 만들어서 국가 부채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을 엄격히 기준을 마련해서 예. 대응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번 경우는 뭐 특수한 경우일 수 있지만
국가 부채가 우리가 선진국보다 뭐 작다해서 늘리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도 늘 부채는 국가 부채는 잘 조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 당 현안 관련해서도 좀 여쭤보죠. 이낙연 의원도 김부겸 전 의원 다음 주쯤에 아마 전대 출마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싶은데 두 분 아마 출마할 것 같죠? 네, 다음 주에 예. 다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다. 예. 김부겸 전 의원은 당대표 나가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다. 2년간 임기를 채우겠다, 만약에 당선되면. 이런 입장이고.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대선주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가장 큰 목표는 대권일 텐데, 그러면 7개월, 뭐 8개월짜리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약점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낙연 국회의원 전 총리께서 강연하는 거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7개월 괜히 당대표 나섰다가 속된 말로 상처도 입을 수 있고 그런데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중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예. 본인이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도 맡았고 예. 그래서 이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게 그 책임감, 소명의식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번에 당대표에 나갈 그런 의향을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177석이라는 그 슈퍼 여당이 힘을 모으고 또 정부와 잘해서 한번 이 국난 극복에 모든 걸 던지겠다. 이것을 잘 못해서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강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하면 무슨 대권이 있느냐. 예. 그래서 여기는 어떤 진검승부 차원에서 이 당대표가 돼서 한번 대통령 정부와 함께 경제도 회복하고 또 국민의 삶도 더 나아지게 하는데 한번 책임감 갖고 해보겠다. 예.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붙으면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권 여당이 지금 이번에는 코로나19라는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뭐 다 모여서 하진 않지만 온라인 투표가 주가 되지만 한번 당원과 국민들께서 잘 선택해 주시면 이 코로나19 극복하는데 여당으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1호 법안으로 국가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진상을 규명할 것을 명시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했어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의 오랫동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광명시장 할 때부터 그분들을 이제 우리 광명 동굴 입구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울 계기로 해서 예. 평소에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또 그분들은 저를 광명시장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예. 많은 인연이 있었고 그분들이 근데 저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광명시장 아들, 우리 한을 풀어달라는 거죠. 그것은 진상규명, 그다음 일본의 사과와 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제가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2018년 3월에 프랑스 의회에 증언됐고 또 유네스코 앞에서 이제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촉구 항의 시도 같이 했는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지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17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시간이 없죠.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살아있을 때도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이로 포함을 했고 이것은 총실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진상규명과 명예훼손 또 책임 이거에 대해서 폄훼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까지 포함한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한번 제대로 역사를 바로 세워라 하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이번에 발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